저희가 이제 그 이미지에 해당되는 거, 저희 리스트, 이미지 리스트에서 뭐 리스트.jsp 서버 돌리고 서버 써. 그 컨트롤 엔터 누르는 거보다 이제 서버를 돌려서 시작하는 실행하는 것도 좀 해보세요. 스타트 해가지고 사용하시고요. 첫 번째. 그 얘네들은 이제 그 이미지를 등록을 하시려면, 수정하거나 등록을 하시려면 그 아이디가 필요하거든요. 아이디. 세션의 아이디 로그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를 꺼내가지고 로그인 처리한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용을 해서 쓸수 있도록 버튼도 이제 그 보이지게 안 보이지게 처리할 거라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써보시면 되십니다. 버튼이 보이지게 안 보이게도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쪽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다, 안 들면 못 들어간다, 이런 것도 이제 처리가 될수 있도록 로그인 처리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서버를 돌리고요. 브라우저에서 로컬호스트 쓰는 거죠. 로컬호스트. 저희 메인을 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 죄송한데 이제 모듈별로 그냥 리스트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로컬호스트 슬래시 뭐였죠? 이미지 슬래시 리스트.jsp. 리스트.2가 아니라 지금 jsp. 지금 스프링이랑 같이 해서 jsp 엔터 치시면 서버 오류가 났어요. 그 리스트.jsp 오류가 난 것은 보니까 예외 발생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봤을 때열 번째 줄입니다. 열 번째 줄이죠. 위에서 서비스 생성하는 데 있어서 오류 났는데요. 이게 콘솔 봐야 되겠네요. 콘솔. 예. 자, 클래스 난 파운드네. 웹장 이미지 서비스에 이미지 리스트 서비스. 이미지 리스트 서비스가 어때요? 한번 가볼까요? 예, 그 JSP 웹 밑에, SRC 밑에, 메인 밑에, 이미지 밑에 서비스, 서비스에 리스트 서비스 있는데요. 그 리스트 서비스가 있는데 지금 리스트 서비스가 없다고 지금 뻥을 치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예, 뻥을 치고 있어서. 그럼 이제 할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일단 서버를 죽이고요. 서버를 죽이고, 클린을 한번 시켜보는 거죠. 서버를 시키시고, 야, 그러면 서버 돌고 있는 게좀 뭔가 클래스가 있는데 없다 그러네. 그럼 이제 일단 클린 한번 시키면 클래스를 새로 만들어줍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서버에 클린을 시켰어요. 만약에 여기는 서버 쪽에 클린을 시킨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프로젝트 밑에 여기 보시면 클린 시키면 얘는 이제 워크스페이스 안에 클래스를 클린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클린을 시키고 더블 클릭해서 정보가 이런 경우에 정보 클린을 시키면 정보가 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포트번호나 아니면 모듈스에 여기 요거 패스가 바뀌어 있죠, 지금. 클린을 시켰을 때 정보들이 바뀌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요거 이제 바뀌면 안 되니까 요거를 이제 에디트 눌러서 다시 슬래시로 바꿔주셔야 돼요. 슬래시로 바꿔서 오케이 누르세요. 클린을 시키면 거기에 설정된 것도 싹다 바뀐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패스가 안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확인을 하셔서 이제 하시고 저장합니다. 저장을 하면 다시 서버를 리스타트 해줘야 되는 거죠.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를 다시 리스타트를 해줍니다. 리스타트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래야 여기 변경된 설정들이 적용이 되는 거죠.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 갑니다. 하시고요. 그 로컬호스트 이미지 밑에 리스트.jsp 맞고요.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데이터가 짜잔 하고 나오는 거죠. 아까지는 분명히 적었는데 클린을 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클래스를 새로 만든다. 첫 번째 클래스를 새로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그 서버 쪽 테스트 서버 쪽에 있는 데이터가 지워져요. 데이터가 지워지면서 새로운 클래스가 생기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업로드된 파일이 어떻게 된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업로드된 파일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앱박 뜨는데 이 앱박 뜬 거는 업로드된 파일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단 수정을 해서 이제 다시 바꿔치기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할 거니까 아시겠죠? 자, 저희가 이 로그인 등록 버튼이 안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여기에 이제 수정 삭제는 보이세요. 수정 삭제 보이시는데 이 수정 삭제가 원래는 이제 로그인을 안 하면 안 보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작성한 게내게 아니면 안 보이게 만들어줘야 돼요. 내게 아니면. 그내 거여야지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버튼 자체가. 아시겠죠? 예, 내 것도 아닌데 아무나 이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시고, 아, 로그인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 브라우저 창을 한개더 엽니다. 탭을 한개더 열으시고요. 여기다가 로컬호스트 로그인 해야 되죠. 로그인 해야 되니까 로컬호스트 슬래시 멤버 슬래시 로그인 폼.jsp 마침 있네요. 엔터 써가지고 실행하시고, 그 아무거나 저는 이제 주로 테스트로 하니까 테스트 뭐1111 하셔서 엔터 쳐가지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로그인을 하시고 다시 이미지로 오셔가지고 오셔서 이제 다시 이제 뒤로 가기 한번 해볼게요. 뒤로 가기를 해서 새로 고침을 하면 예, 등록도 보이는 거죠. 등록도 보이고 지금 이 사람이 그 사실은 테스트로 이렇게 작성됐기 때문에 이 테스트에 해당되는 사람을 이렇게 이미지를 클릭해서 글보기를 하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보복이나 삭제가 보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누구랑 같으면? 요거랑 같으면 부여 안에 있는 아이디와 로그인한 정보의 아이디가 같으면 보여주고요. 안 같으면 보이지 않는 걸로 하셔야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있죠. 리스트로 이제 가자. 리스트 버튼 한개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바꾸기, 이미지 바꾸기를 할 거예요. 바꾸기 버튼은 여기 다운로드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고요. 바꾸기는 내가 작성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작성한 사람이 로그인했을 때만 보이도록 작성을 하셔야 돼요. 지금 처리하는 건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바꾸기를 클릭했어요. 그럼 뭐가 나와야 된다? 폼 태그 나와야 된다. 폼 태그 나와야 되고, 폼 태그 안에 액션이 있어야 되고요. 액션 안에 그폼 태그 안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메소드가 있어야 되죠. 메소드 equal로 쓰신 다음에 여기 메소드가 뭐 해야 되죠? 포스트 방식이 돼요. 포스트 아시겠죠? 메소드가 포스트 방식이 되고, 또 뭐가 필요해요? ENC 타입 필요해요. ENC 타입 equal로 멀티 파트 어쩌고저쩌고 멀티 파트 어쩌고저쩌고 필요하다. 멀티 파트 슬래시 폼 데이터 이 필요하다. 되셨나요? 그리고 중간에 뭐가 필요해요? 인풋 태그가 필요한 거죠. 인풋 태그 안에 타입이 뭐가 해야 된다? 타입이 파일이 된다. 파일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런 걸 지키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한개 만들어야 돼요. 되셨나요? 네, 만들어야 되는데 딸랑 파일 한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바꾸기를 클릭하면 요폼 태그를 여기다 이렇게 div로 숨겨놨다가 이걸 보이게 하자 뭐 이런 거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보이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고요. 그 요거 하시기 전에 이제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이제 저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뭐냐면 jquery.com이 가보시면 그 여기 서치 가이드인데요. 저희가 하이드 뭐 이렇게 해서 하이드 메소드에 해당되는 거, 이게 이제 숨기는 건데요. 숨긴 기능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하이드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이게 이제 하이드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하이드는 있죠. 하이드 뭐 시그네처 not accept any argument 어떤 argument를 이제 시그네처 포시하는 것에 does 행하지 않는 이제 accept하지 않는 것은 이제 하이드라고 한다. 그래서 하이드를 저희가 이제 클릭해서 더 상세한 거를 보시면 뭐 하이드 상세보기에서 클릭했는데 이게 링크가 안 걸리네요. 그 클릭해서 이제 뭐 하이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왜 이거를 이렇게 보이게 했냐면 하이드 뭔데 여기 하이드에 대한 설명이 그 CSS 프로퍼티 디파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이거는 다른 거네요. 하이드에 해당되는 건데 얘가 CSS 속성이 뭐를 이제 보이게 하느냐, 이건 보이지 않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좀볼수 있어야, 그 찾기 위해서 이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서는 CSS, 예, duration, target. 더 많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좀 찾기가 그렇네요. 그 CSS 중에서 어떤 속성을 변경을 해서 이걸 안 보이게 하지라는 것을 이제 좀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보면 히드 매치 엘리먼트 뭐 이렇게 디스크립트 돼 있는데 얘가 속성상 어떤 속성일까요? 이제 이런 건데요. 그 W3SQLs 한번 다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W3SQLs 보시면 W3SQLs에도 뭐 튜토리얼을 보시면 이제 여기 jQuery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안에 jQuery. 아, 자바스크립트에 속하는 거구나. 아시겠죠? 속하는 건데 자바스크립트 함수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짜기 위해서 우리가 코딩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쉽게 작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아시죠? jQuery 이렇게 쓰시고요. jQuery 중에서 여기 하이드라는 걸 찾으세요. 여기 하이드 쇼 클릭을 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시고요. 지금 이제 제가 이메소드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사용하시는 건 CSS에서 그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보이게 안 보이게 지금 요겁니다. 배너를 보이게 안 보이게 이렇게 쓴 건데 그 이게 어떤 속성으로 얘를 이제 보이게 안 보이게 만들지라는 거예요. 보이게 안 보이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걸까요? 이런 얘기인데 그 클릭하면 뭐 보이게 클릭하면은 이렇게 안에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얘네들이 CSS에서 F 예. 없네요. CSS 속성 중에서 이제 비지빌리티라는 게 있으시고요. 하이드 속성을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하이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이드에 해당되는 거 지금 이제 jQuery 하이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제가 여기 이제 여기 런 해가지고 이제 클릭 런해서 뭐 실행을 했을 때뭐 여기 클릭 이렇게 클릭하면 이제 안 보이게 이거 안 보이게고요. 안 보이게 합시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맨 처음에 안 보이게 했다가 요겁니다. 안 보이게 했다가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는 소스를 좀 이렇게 볼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F12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클릭을 하시고 클릭했습니다. 그 디스플레이 보시면 디스플레이 블랙, 디스플레이 블록, 어티 블록이라고 썼고 그다음에 클릭을 하면 어떻게 변하지? 이렇게 패널이 들어갔고 이거 패널. 들어왔고요. 여기 뭐가 한게그 스타일에서 여기 밑에 여기 패널에 해당되는 게그 디스플레이 none으로 바뀌죠. 그래서 아 여기 지금 보시면 비저빌리티라는 속성도 있고 디스플레이라는 속성도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을 none으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구나. 이 CSS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것을 좀 아셔야 CSS로 맨 처음에 보였다가 하이드로 바꾸는 것보다는 CSS에다가 none이라고 쓰면 얘가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였다가 이제 안 보이는 상태로 있다가 이제 그 제가 여기에서 공지사항 리스트에서 바꾸기를 클릭하면 이 바꾸기를 클릭하면 요게 이제 그 파일에 대한 것이 나와서 이 처리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바꾸려는 파일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처리가 될수 있도록 만드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바꿔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폼 태그를 밑으로 넣어요. 바꾸기 밑으로 뭐 HR 태그 한개 넣고 뭐 DIV를 넣고 이렇게 해서 한개 DIV 안에다가 한 다음에 그 DIV를 이제 비저빌리티가 아니라 지금 이제 그 디스플레이 속성을 none으로 맨 처음에 만들어 놨다가 걔를 이제 show로 바꾸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본다. 되셨나요? 예, 이렇게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금, 요거 보여지는 요 파일은 무슨 파일일까요? 보여지는 파일. 예, view.jsp입니다. 지금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아시죠? view.jsp를 찾고, 그 다음에 여기 바꾸기 바로 밑으로 하니까 바꾸기 뒤로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view.jsp, 요 서버는 설정이 됐고요. 지금 이게 그, 이게 며칠 지났더니 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 지금 클래스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클래스나 파운드도 나오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예, 그래서 뷰.jsp로 갑니다. 이미지 밑에 뷰.jsp 가시고요. 뭘 찾는 거예요? 바꾸기 정보 수정이 아니라 이제 정보 이미지 나오고 이미지에 다운로드 맞고 바꾸기 그 밑으로입니다. 바꾸기. 바꾸기를 클릭하면 이제 무슨 일을 벌어질까요? 뭐 이런 걸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 show hide를 쓸 거예요. show hide라는 것은 그냥 공짜로 쓸수 있는 걸까요? 공짜로 쓰는 수 있는 걸까요? 저희가 찾아본 게 jQuery.com 이런 데 찾아봤죠? 그러니까 jQuery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쓸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jQuery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미지 보기에서 jQuery.com API 뭐 이렇게 들어가면서 소스 보기에 해당되는 거나 아니면은 이제 더블 삼수 코스에서 여기 소스 보기 이제 소스 보기를 이렇게 이제 Train Yourself 뭐 이런 거 클릭해 보시면 요맨 위에 여기 이제 이렇게 스크립트라고 태그가 보이세요. 이렇게 태그 보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그 인터넷 HTTP에서 아 URL 들어있네. URL 여기 들어있는 파일을 갖다 쓰는 거죠. 파일을 갖다 요거 이제 그이 ID 방식의 아 ID 방식이 아니라 웹에서 참조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참조해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써져 있다. 내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데 있는 것을 참조해가지고 가져와서 이걸 쓰는 거예요. 아시죠? 쓸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용한다. 이거를 이제 CDI 방식, CDN 방식, CDN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네트워크에 있는 것을 갖다가 쓰는 연결해서 갖다가 쓰는 방식을 CDN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방식으로 이제 찾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거를 복사해서 한개 붙여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를 한개 복사해 주세요. 지금 W3SQL에 어디를 찾았죠? jQuery. 여기 이제 나온 것 중에 튜토리얼 중에서 jQuery에 뭐 하이드나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jQuery 아무 데나 누르시면 jQuery 아무 데나 누르시면 Try Yourself라는 버튼이 한개 보이세요. 아시겠죠? 걔를 클릭하시고 그맨 위에 있는 거 요거 한개한 줄이 어디에나 다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복사하시는 거예요. 자,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클립스. 저희가 이클립스의 맨 위에 쭉쭉 올라갑니다. 스타일 바로 위에, 더 위에, 헤드라고 되어 있는 거, 뭐, 헤드라고 되어 있는 건데, 타이틀 밑으로 이제 시범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다 붙여넣기. 써가지고, 이제 스크립트네요. 스크립트인데, 자바 jQuery라는 스크립트에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파일이고요. 아시겠죠? 파일에 해당됩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저장을 하세요. 저장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jQuery가 필요합니다. 뭐, hide show를 하려면 여기 한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hide show 해서 뭐, 숨겼다가 나타냈다가 이걸 쉽게 하려고 한다면 이런 게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버튼을 눌렀을 때폼 태그를 만들어야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바꾸기를 누릅니다. 누르면, 저희가 이제 HR 태그. 홀리즌 라인 로우입니다. 옆으로 한줄쫙 긋기 아시겠죠? 한줄딱 긋는 태그란 게 만들면 줄양이 그어지고요. DIV 보겠습니다. DIV를 보여주자. 자, DIV를 보이면서 무슨 태그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폼 태그를 만들어야 한다. 폼 태그 아시겠죠? 여기 안에다가 저희가 이제 폼 태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폼 태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폼 태그를 만들어 주세요. 액션은 이제 그 이미지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체인지 이미지 점 JSP 뭐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이름은 그럴싸하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꼭 지켜야 될게폼 안에 뭐라고 써 있어야 되고요. 메소드 이꼴 뭐라고 돼 있어야 된다고요. 포스트로 돼 있어야 된다고. 포스트 되시겠죠? 포스트라고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ENC 타입이라고 있어야 된다. ENC 타입. 버티컬 스페이스만으로 ENC 타입이 나오고요. 이게 뭐라고요? 멀티파트 슬래시 폼 대시 데이터라고 되어 있어야 된다. 스펠링 잘 보셔야 돼요. 멀티파트 슬래시 폼 데이터라고 되어 있어야 된다. 되셨죠? 됐죠? 자, 제가 이거를 이미지를 수정하려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이미지 번호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입니다. 아시겠죠? 이두 가지가 이제 전달이 돼서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미지 번호를 전달하려면 이미지 번호를 여기에 뭔가 if 태그를 해서 만들어서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럴 때안 보이게 넘기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어요. 안 보이게 넘기는 데이터. 타입이 뭐죠? 타입. 보이진 않는데 넘어가요. 타입. 히든입니다. 히든. 그래서 if 태그라는 게 만드시는데, if 태그 만드세요. 만드시는데 여기다가 타입을 뭐라고 쓰냐면 안 보이게 넘길 거예요. 타입을 사람한테 안 보이는 거지. 그 코딩은 다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게 넘기는데 히든 이렇게 해서 h는 히든 씁니다. 타입 히든이면 안 보이는데 넘어가는 데이터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예, 이거 설명 한번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니죠. 예, 아마 저처럼 강의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타입이 히든이라고 쓴 거는 이 타입이라고 쓴 거는 그폼 태그 안에 있으면 이제 이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사용자한테는 보이지 않고요. 쓰시면 이제 사용자한테는 안 보입니다. 사용자는 볼수 없고 데이터는 넘어가요. 데이터는 넘어간다. 데이터가 있어야 넘어가지. 있어야. 그 지금 현재 네임이 뭐죠? 네임 있고로 뭘 넘긴다고요? 뭘 넘긴다고요?
예, 사진 번호, 글 번호입니다. 이미지 번호, 넘버입니다. 네임이 넘버이고요. 그럼 밸류스, 여기다가 사진에 해당되는 밸류 쓰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죠. 데이터, 거스피지. 예, 어디에 담겨져 있죠? VO에. 지금 여기 보기입니다. VO에 담겨져 있고, VO.get 뭐죠? 넘버입니다. get 넘버. 되셨나요? get 넘버를 세팅해서 하시면 요 데이터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넘어간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네. 첨부 파일 한 개 만듭니다. 첨부 파일 한 개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자, 첨부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input 태그고요. 타입이 뭐라고요? 이제 여기 메소드가 포스트, 그 다음에 ENC 타입은 멀티파트 슬래시 폼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input 태그에서 타입이 뭐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타입이 파일이 된다. 파일. 아시겠죠? 타입이 파일. 이걸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name이 필요하죠. name, equal.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미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개 똑같이 라이트 할 때 이미지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외도 이미지라고 해서 써서 넘기고 있습니다. 이미지라고 써주세요. 됐죠? 그럼 이제 선택을 해서 이미지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라이트 저희가 등록을 하는 라이트.jsp 보시면 이렇게 꺼낼 때 이제 이미지라는 걸 꺼내고 있죠. 이미지라는 꺼냈는데 이게 네임이에요. 네임. 저희도 똑같이 이제 이미지라는 것으로 이제 view.jsp인데 폼 태그가 들어가서 하고요. 이렇게 이미지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만들어서 이제 바꾸기 이렇게 해서 바꾸기를 하게 만들어서 쓰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얘는 타입이 무슨 타입이죠? 버튼을 만들었어요. 기본 타입은 예 서브밋입니다. 서브밋에 해당되는 거고요. 기본 타입 서브밋 버튼은 기본 타입이 서브밋이에요. 아시겠죠? 서비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한 개 더 만들겠습니다. 버튼을 더 만드시는데 이거는 이제 취소 버튼입니다.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안 바꾸고 싶어? 이러면 이제 취소 버튼을 누를 수 있는데 취소 버튼은 타입을 뭘로 주시면 되냐면 타입을 버튼으로 주시고 동작은 자바스크립트 온 클릭 뭐 이런 걸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동작은 자 이 빨간 줄로 하는데 저는 이제 폼 태그를 컨트롤 X 눌러서 다시 컨트롤 V 눌러서 이렇게 하시면 빨간 줄이 싹 없어졌죠? 예. 지금 얘가 컴파일하다가 오류난 거라서 아시겠죠? 실시간으로 적용이 안 돼서 이렇게 이제 오류였다가 다시 붙여넣기 해서 이제 오류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이렇게 해서 오류나더라도 소스만 잘 맞으면 이제 동작이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제 취소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동작할 건지는 여기 확인하기까지는 이제 여기 먼저 나오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요 폼 태그 요 div가 이제 div가 아이디를 한 개 둬가지고 아이디 이꼬로 쓰세요. 쌍더미 찍으시고 데이터 한 개만 그 div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change image div라고 div img라고 아니 이미지 잘못 쓸게요. div다 이렇게 작성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는 얘가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 보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이제 새로 고침을 해서 이렇게 공지사항 리스트 이미지 보기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폼 태그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보이세요. 아시겠죠? 파일 선택이라고 나오고 되셨나요? 이게 보이세요. 아시겠죠? 보이시는데 이게 맨 처음에 안 보이도록 만들어야 돼요. 안 보이게 하자. 안 보이게 해서 작업을 해보자. 되셨죠? 안 보이게. 자, 이렇게 하시려면 이제 그 속성 CSS 속성을 뭘로 주라고요? CSS 속성 중에서 display라는 속성을 none으로 주라고요. none. 얘를 잡아서, 이 div를 잡아서, change image div, id입니다. 앞에 뭘 붙여야 돼요? sharp. CSS니까 style 쪽에 갑니다. style. 제가 style 쪽에, 여기 있네요. style, 마침. 그 다음에 여기다가 view image라고 쓴 거, style, view image 태그 밑으로 해서 sharp 쓰시고요. sharp. change image div 중괄열고 중괄열고 쓰시고요. 샵 붙였으니까 id입니다. id이고요. id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동작하니까 display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display라는 속성이 있고요. 얘를 뭐로 준다고요? none이라고 준다. none 세미콜론 찍으시고 none도 예하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none이라고 나와요. 아시겠죠? 저장하세요. 저장하고 지금 현재 소스는 있는데 소스가 있는 사업 소스예요. 소스가 있는데 얘를 새로 고침을 하시면요. 새로 고침을 하시면
새로 치 어? 하시면요, 안 나와 있는데 다 나와요. 이런. 지금, 소스가 change image div. 예, 볼게요. change, 아, 이거 빠졌네, 이. 예, 스펠링이 틀려서 동작을 안한 거예요. 아시죠? 선택을 못해서. change image div라고 써주시고요. 자, 브라우저 다시 가시고요.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파일 선택이라는 게 없어져야 돼요. 바꾸기를 클릭하면 이게 나오게 만드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만들어 놓고 안 보이게 해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안 보이게 했다. 예. 자, 여기다가 이제 얘 버튼, 바꾸기 버튼을 누르면 요 밑에 있는 div가 보여야 돼요.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벤트 핸들러 클릭을 하면 온 클릭 이꼬로 쓰시고요. 그다음에 상단별 찍고 안에 밖에다 상단별 찍었으니까 안에 문자열을 할 때는 인용부 한 개짜리입니다. 한 개짜리를 써가지고 사용했는데 이것도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달러가 jQuery라는 함수고요. jQuery 라이브러리에 들어 있는 jQuery 함수예요. 가로 열고 사이에 문자열을 집어넣어서 내가 찾는 것을 문자열에 해당되는 거 찾습니다. 요거 샵이 붙어 있으니까 얘는 아이디를 찾는 거고요. 여기 아이디 있죠? 아이디. 아이디를 찾자. change image div라는 걸 찾자. 요거 이 스펠링 똑같아야 되고요. 됐죠? 얘를 안 보이는 건데 쇼에서 보이게 하자 이런 뜻이에요. 쇼에서 보이게 합시다. 저장하세요. 저장하시고 이제 새로 고침하는 거죠. 자, 여기 이미지 보기에서 이제 새로 고침 F4키 눌러서 새로 고침 하시고요. 바꾸기를 이제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바꾸기 되셨나요? 보이게 된다. 그리고 이제 F12 눌러서요. 바꾸기 파일 선택하는 것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에 히든으로 넘버가 5라고 넘어간다. 여기에 넘버가까지 넘어가는 거볼 수가 있어요. 인풋 태그 요거만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히든으로 이렇게 타입 히든이고 넘버가 넘어간다. 이런 걸볼 수가 있어요. 이게 넘어가야 수정할 때 제대로 수정이 됩니다. 되셨나요? 지금은 누르면 이제 바로 넘어가 보기 때문에 데이터 없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이런 걸꼭 이렇게 지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파일 선택하는 데서도 파일 선택. 파일 선택하는 데서 얘가 꼭 필요해요. 그러면은 태그, 이 파일 선택하는 파일 태그, 인풋 태그에 해당되는 데다 뭘 집어넣어주면 돼요? 꼭 얘가 필요해요. 이게. 꼭 필요해요.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럼 뭐라고 집어넣어야 돼요? 속성. 리퀴어드 속성입니다. 리퀴어드 속성을 집어넣으면 이제 얘가 꼭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고요. 입력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취소를 눌렀어요. 취소. 취소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요 div가 다시 사라져야 돼요. 이게. 다시 사라지게 만듭니다. 취소 누르면 온 클릭인 거죠. 온 클릭 누르면 뭐를 선택해야 돼요? 선택하는 거 여기 있죠? 달러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네, 지금 선택을 합니다. 달러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div를 선택하고요. 얘를 안 보이게 돼요. 안 보이게 하이드입니다. 하이드 안 보이게 하이드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안 보이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제 넘기는 건 둘째치고 보이게 안 보이게나 좀 제대로 해보자. 그죠? 네. 쓰시고요. 이제 새로 고침을 합니다. F키를 눌러서 F 눌러가지고 자 이제 바꾸기 클릭하면 보이고요. 취소 누르면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바꾸기 아, 취소야 취소 이렇게 누르시면 이미지를 바꾸려고 인풋 태그를 썼다가 사라지겠다가 이렇게 할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바꾸기를 누르면 이제 데이터가 나와야 합니다. 나오도록 이제 만들어서 쓰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처리분을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파일 선택한 다음에 선택을 해서 제가 이미지를 한개 선택을 합니다. 이미지는 제 워크스페이스 안에 이제 이미지 있는 거한개더 선택하겠습니다. JS의 웹 APP, SRC 메인 웹 APP 밑에 이미 업로드 이미지는 아니고 업로드 돼 있는 거 위에 이미지 여기서 이제 한개 선택을 하면 되죠. 선택을 하시고 열기 누르면 이제 세팅이 되고요. 이제 바꾸기 클릭하면 얘가 처리가 돼서 바뀌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바꾸고 나면 서버에다가 바꾼다는 얘기는 서버에 파일을 올리고 DB에 있는 것을 업데이트해서 글보너에 맞는 것을 업데이트해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 여기가 이제 글보너 이미지에 해당되는 게 새로 올라간 이미지로 바뀌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받아가지고, 라이트랑 동일한데, 저희가 그 라이트에서는 새로운 데이터를 올리는 거고요. 올려서 사용하는 거고, 지금 거는 이제 업데이트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의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새로 올라간 파일의 정보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고, 원래 거는 지우셔야 됩니다. 원래 거는 지워야 하는데, 저희가 뭐 지웁시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차후에, 지금 한 것을 차후에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